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5 시작하겠습니다. 아, 황심소는 심리상담소죠? 그런데 이 상담소에서 다뤄지는 사연들을 들으시고 깝깝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뭐 어쩌면 황심소가 존재하는 이유를 더욱더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 깝깝한 사연에서 사이다 한 잔 마시는 같은 아주 상쾌한 해법을 찾아주는 시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돌아왔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예, 답답한 생계형 B급 평론가 양호승입니다. 네, 본인의 답답한 마음을 사연에까지 투사하시면서 어떻게 이게 답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아주 산뜻하고 상큼한 모습으로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이웃집 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순이 씨 잘 네. 오셨어요. 자, 그럼 순이 씨 한번 사연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심소 방송에서 소개된 30살의 지방에서 공무원 준비하는 여성분의 사연과 지나치게 같은 상황인 30살 남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밀려 내려왔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남들 취업 전선에서 고군분투할 때 저는 술자리가 많았었습니다. 기업이 어떻고 직업의 안정성이 어떻고 비인간성이 어떻고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댔던 것 같아요. 성공하겠다는 욕심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직장과 적더라도 고정적인 수입, 일과 생활의 밸런스, 저녁이 있는 삶을 바랬거든요. 천성이 승부욕이 없습니다. 고향에 내려온 것은 공무원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는 당연 7급을 준비하는 걸로 아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IT 시대에는 정말 즐길 거리가 많더군요. 공무원 준비한다는 허울 좋은 핑계로 지내다가 의료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준 공무원입니다. 정년 보장되어 있는 정직원이었지만 낙후된 시스템과 사무직만 수당 없는 초과 근무, 과도한 업무 등으로 지난 6월 1년을 채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공이 중국어이기도 해서 영어랑 중국어 하는데 설마 취직을 못하겠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9급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에 세 번째 독서실비를 납부했습니다만 여전히 독서실에서 예전처럼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직장을 찾아보자니 물론 산업단지가 있어서 자리는 많습니다만 그러한 중소기업 자리는 어떨지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에야 적게 벌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지만 좀 더 나중을 생각해 본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 텐데 생각해보면 전 직장도 여기가 내 직장이다, 이게 내일이다 하고 그냥 머리 받고 했으면 했을 텐데 공공기관에서 수당 미지급이라든가 업무 과다, 야근과 휴일 출근의 만성화, 심지어 대통령께서 내려주신 임시 공휴일로 인한 연휴와 총선 휴일 등등 온갖 연휴에도 모두 출근했습니다. 수당 한 푼도 없이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도 막막함보다는 내려놓는다는 기쁨만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버린 제 모습이 요즘 말로 정말 노답 상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살까지 찌면서 더욱 움츠러들게 되네요. 뭔가 이 상황을 타파할 활동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움찔움찔하는 동작, 틱장애이고요. 하나는 양쪽 팔을 뒤덮는 모곡각화증, 일명 닭살로 인한 색소침착이 그렇습니다. 여름에도 그래서 긴팔 내지 7부 셔츠를 입고는 팔뚝에 컨실러나 비비크림을 바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량진 종합반에서 공부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부모님 말씀에 인강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올 여름 무덥기도 했지만 저 두 가지로 인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요. 움찔거리고 킁킁거리고 이건 제가 타인들에게 주는 피해이고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과 있는다는 것은 저의 팔 피부 때문에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만 넘어가도 남들은 봄이 왔어요, 벚꽃 구경 가고 싶다면서 설렐 때도 저는 여름 걱정에 경칩부터 신경이 날카로워질 정도입니다. 암튼 상담하고자 하는 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겠지요? 저 역시 허브를 키워야 할까요?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직업과 연결시키자니 어렵습니다. 저는 시를 좋아합니다.
특히 기영도 시인을 아주 가장 좋아합니다만 언젠가부터 기영도 시인의 책도 유행을 타면서 대형서점 매대 위에 올라와 있더군요. 괜히 나만의 것을 뺏기는 그런 기분입니다. 나만 알던 인디밴드가 뮤직뱅크 1위 하는 기분이랄까요? 로맨티스트라는 단어처럼 감성적이고 감상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감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축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슈팅 감각이 있는 건 아닌 것처럼요. 갑갑합니다. 현실은 취업하기 어렵지요.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열악한 경우가 많고요. 어쩌면 공무원을 하려는 이유도 핑계가 아닌가 스스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중어중문학과 국제통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미생이 뭔가 요즘 청년 세대를 그린 것 같지만 저는 그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종합상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의 직장생활인 양 오과장처럼 그렇게 몇날 며칠을 꼬박 매달려서 일을 성사시키는 그런 비즈니스맨을 그렸더랬습니다만 의욕과 열정이 없어지니 그것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결국은 공무원만 남는 것 같습니다만 그마저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길게 글을 써보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몇 번이고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었는데 단편화된 생각들 뿐이어서 쓰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사실 여기서 방송에서 소개된 30살의 지방에서 공무원 준비하는 여성분의 사연 몇 달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분은 이제 한 5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이 길이 저 길이 아닌가 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그렇다고 직장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이런 사연이셨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죠? 저는 이 내용을 쭉 들으면서 네. 제가 이렇게 막 그 문단마다 체크를 했어요. 네. 첫 번째 문단 집사람. 두 번째 문단 신림동 고시원 시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내가 하고 싶어서 좋아해서 이 짓 하는 줄 아냐는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우리 집사람의 푸념. 그 다음에 쭉 하면서 그 생생하게 저의 젊은 시절도 생각나고 네. 그 다음에 그때 그 답답했던 것들도 생각나고 네. 그리고 지금 누가 나에게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으냐 네. 라고 하면 단호히 노. 노라고 정말 가장 어려운 시기가 20대 30대 취업을 앞둔 이 시기가 아닐까 맞아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데 양 박사님 네. 뭐 그렇다고 지금 스스로 B급 평론가를 주장하시는 양 박사님 지금 뭐 쌩쌩하게 잘 나가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20대에 비해서 지금은 아 훨씬 더 살기가 좋다 이렇게 느끼세요? 살기가 좋다가 아니라 이제는 네. 그 많이 감각이 무뎌지고 아, 무뎌지고 그다음에 꿈과 희망의 폭이 좁아지고 아주 현실적으로 바뀌어가고 살면서 돈에 대한 욕망과 욕구들은 상당 부분 거세대에 가는 많이 과정. 정리하셨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그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분이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평소 그 시사 영역을 5시간에서 많이 준비할 때는 한 7시간을 매일같이 그렇죠, 그렇죠. 읽고 보고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방송을 통해서 네. 말하기도 하니까 네. 아, 5시간에서 7시간의 시간들이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그 너무 자연스러운 시간이라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나름대로 즐거움도 되고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되고 보람 뭐 보람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싫지 않은 일이라는 그렇죠 싫지 않은 일이죠 그게 네. 뭐 꼭 돈이 생기지 않더라도 네. 이거는 내가 비교적 잘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잘하고 싶고 이런 네. 생각도 드는 거죠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너무 이것도 공부처럼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속 읽고 네. 지식이 축적되고 그 파악하고 하면서 1년 정도 이상의 그 시점이 지나면서부터는 대여섯 시간씩 읽어도 아 이거는 앞에 맥락과 이후에 예상되는 맥락들이 조금씩 보이고 하면서 힘들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그냥 뿅하고 네. 의욕이 막 네. 매일매일 어떤 일이 딱 좋아지거나 그 직업이 내가 하고자 하면은 여기 아까 오과장처럼 의욕과 열정이 막 매일매일 솟구치는 일이 뿅하고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요? 예. 네. 나타났던가요? 아직도 못 찾고 있죠. 못 찾죠. 그렇죠. 순희 씨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 회사 생활도 해봤고 네. 또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일도 한번 해봤고 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어떤 일을 찾아야 되고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고민 여전히 가지고 있죠. 네. 저는 양 박사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도 또 양 박사님이 20대 후반 30대 초에 이 친구 상처럼 됐다. 그럴 때는 양 박사님은 어떻게 이 친구가 비싼 고민을 겪으시겠죠. 그죠? 그렇죠. 계속해서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네.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러면 내가 저 시간을 돌아갔을 때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고 훨씬 그렇죠. 더 그 지혜로운 자리를 와 그 방도를 낼 수 있을까? 그렇죠. 없어요. 어, 진짜? 네. 아니 양 박사님 같이 영민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아직까지 50을 넘은 제 입장에서 내가 정말 뭐를 좋아할까를 이제서야 나는 이제 겨우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영을 내려간 거고. 네. 근데 통영에서 내려가 마시려고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요. 아, 통영에서 네. 나름대로 네. 오, 그 중요. 네. 그래서 통영 진짜 좋은 데인데. 예.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네.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네. 하면서 저는 지난 이제 2주 됐어요. 통영에 아, 예, 예. 내려가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게 네. 그 방송하러 이제 이틀씩 올라오잖아요. 네. 통영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수많은 활력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한 3년 동안 너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그냥 방송 불러주면 가서 방송하고 근데 뭐 방송이 하루에 뭐 7개씩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일주일에 그 한두 개 있는 서너 번도 있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있는 건데 이게 제 직업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하염없이 한강을 걷거나 한강을 걷다가 여름철 되면 동작대교 밑에 자리를 깔고 양복을 옆에 개어놓고 구두를 옆에 개어놓고 그 인터넷을 하고 있는 그런 형님들을 자주 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오후 한 4-4시 정도 되면 어김없이 그 자리를 탈탈 털고 일어나고 이제 그런 형님들을 많이 봤고 11월 되니까 이제 안 나오시더라고 그분들은. 아마 이제 그, 그분들은 찜질방을 가시겠지. 아, 여름에는 그 동작대교 밑으로 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쭉 보면서 저 사람과 나의 차이가 뭘까? 없다는 거야. 없고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데 네. 한 3년의 긴 시간을 보냈고 맞아요. 이제 통영에 내려가서 사람들 만나면서 그런데 네. 처절하게 이 과정들을 겪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도 해보고 그다음에 시민운동도 해보고 노동운동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도 해보고 3년 동안 백수로서 알던 놈도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는 그리고 예전에는 즉각 받던 놈들도 그 리콜 안 해주는 네. 이러한 그 당혹과 이 모욕과 그 다음에 고통들을 겪으면서 조금이라도 사회를 이해하고 나서 아, 이 사회에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 라고 하는데 20년, 30년이 걸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30대 이 시기에 내가 다시 돌아가서도 나의 진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예. 양 박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이분 진짜 사연 주셨는데 너무 또 좌절감을 느낄까 봐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또 이 황심소가 또 어딥니까? 어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그 사연일지라도 희망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또 희망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거든요. 자. 제가 개인 상담을 들으면서 네. 엄청나게 감동 먹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러셨어요? 시사평론이나 정치평론보다 네. 훨씬 더 생생하고 살아있는 네. 삶의 이야기를 항심소에서 하더라. 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내용에 빨려 들어가고 나의 과거를 고백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힐링을 받고 있고 위로를 받고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초를 얻어가는 과정이더라. 이제 그게 지난주에 제가 끝나고 나서 드린 말씀이잖아요. 네. 뭐 처음 듣는 것처럼 하고 뭐 아 그렇게 지금 내가 감탄을 해야지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 공감을 더 하실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네. 또 들어도 좋은데요. 네. 이런 그렇죠. 이런 게 발전을 하면 뭐가 돼요? 종교가 돼. 그리고 이게 이제 사이비교가 돼. 오늘 사연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연을 보내주셨을 텐데요. 황신교에서 바라는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공무원 준비하던 로맨 여자분에게 허브를 키워보라는 방송에 공감도 많이 되지만
자신에게 그 솔루션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로맨에게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이 동하는 것을 일로 연결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신 거죠. 오늘 방송은 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황심소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 황심소에서는 2017년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반기문 후보에 대해서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심소의 연구는 후보 A는 성실한 국민의 일꾼 이미지, 후보 B는 전략적 기업인 이미지, 후보 C는 과거 운동권을 지지했던 진보적 이미지 등으로 진단하는 언론의 뻔한 후보 국민 인식 조사와는 다르며 한 후보에게 각 유권자 집단이 투사하는 서로 다른 욕망을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여러분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시점에서 각 정치인의 실체는 뭐고 우리는 그에게 뭘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후보의 성공적인 대선 전략은 뭐가 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심소의 새로운 대선주자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에 후원을 통해 동참해주세요. 잠룡 한 명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는 1,000만 원, 잠룡 3명을 분석하기 위해 3,000만 원의 연구비가 예상됩니다. 만원씩 3,000명의 청취자께서 동참해주신다면 황심소는 2월 중순까지 본 연구를 완료하여 국민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00명의 후원자께서 금전적 후원에 멈추지 않고 이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되었을 때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는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도출된 후 2017 조기 대선 후보 심리 분석 연구의 내용을 알리는 심리 콘서트가 전국 각지에서 열릴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141분께서 참여해주셨기에 이를 통해 반기문, 이재명, 문재인 후보 중 한 정치인의 반쪽, 그리고 갈비뼈 3개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서는 3,000명 청취자의 든든한 후원이 필요합니다. 황심소 카페나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원 링크를 통해서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를 통해서 1회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럼 황심소의 새로운 프로젝트 기대해주세요. 부활한 대국민 상담소의 전국 순회. 황상민 박사와 함께하는 대국민 상담소가 2월 달부터 전국 순회 버전으로 부활합니다. 마음 읽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개조하고 대한민국 개조 전략도 함께 탐색해보기 위해서요. 최순실 박근혜 사태에서 보았듯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문제를 덮어두고 외면하면 너무 늦는다는 진리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철저하게 말살되었던 민주시민으로서 가지는 일상과 사회에 대한 의문은 대국민 상담소에서 부활시키고 우리 삶과 국가의 문제를 보는 나만의 시각을 키워갑시다. 대국민 상담소는 참여 회원들이 WPI 검사를 한 후에 자신의 개인적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이를 사회적인 이슈와도 연결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라이브 버전의 황심소입니다. 즉, 나의 고민에 대한 즉문즉답 형식의 회원제 상담 사교 모임입니다. 연애와 결혼, 진로, 비즈니스 솔루션, 혼란스러운 마음에서부터 정치인에 대한 분노까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고민도 대국민 상담소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국민 상담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한번 회원을 등록하면 2회 참여 가능합니다. 2회 참가비는 10만원입니다. 모임에서 음료는 제공되고 연이어 참여하지 않았을 때 참여권은 이월됩니다. 서울 대국민 상담소의 회원이 되고 싶으신 청취자께서는 셜록황 gmail로 대국민 상담소 참가 신청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 시 이름, 참여 일시, 사연, 그리고 WPI 현실 프로파일을 첨부하셔야 하며 2회 참여비인 10만원을 황심소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이후 010-5720-9430으로 신청 및 입금 확인 문자를 주시면 참여 안내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참여하고 싶은데 내 고민을 상담하지 않고 사람들 이야기가 듣고만 싶어 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신청 시 사연과 WPI 프로파일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서울뿐 아니라 울산, 부산과 전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대국민 상담소가 순회할 것입니다. 참가 신청 방식은 동일하며 서울을 제외한 각 도시에서는 평일 저녁 7시에 열리게 됩니다.
자세한 스케줄은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맞이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정권을 대국민 상담소에서 함께 준비해 봅시다.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 이분 사연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분 심리를 이야기를 먼저 네. 하죠. 네. 이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분이 로맨티스트 성향의 분인데 네. 자기의 로맨티스트의 감수성에 대해서 이분은 그냥 가능하면 죽이고 현실에 맞춰서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웬만큼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스스로 내가 이걸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뭐 부모님한테 조금 번듯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내가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아쉬운 거는 이분이 대학을 다니면서 뭐 대학생활은 남들 취업 전선에서 고분분투할 때 자기는 술자리가 많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또 그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직업 앞으로 뭐 하면서 살까 이런 이야기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면서 그 경험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주어들은 이런저런 이야기 또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인생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하는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을 맛보면서 대학생활을 보내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마 군대도 그렇게 대충 끝나지 않았을까. 이제 이게 사실은 아까 양 박사님이 20대로 다시 돌아간다. 아, 난 노 땡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도 동일하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군가 내한테 너 20대로 다시 돌아갈래? 그럼 노 땡큐.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저는 어쨌든 대학 4학년까지 학생 운동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방위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재옥 토플이라고 이재옥 토플 말 그때 우리 때 상당히 인기 있었어요. 이재옥 토플 명사편만 가지고 한 달을 보내다가 이재옥 토플 명사편만 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영어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한 6, 7년 만에 그렇죠. 영어를 처음 보니까 이재옥 토플 그 명사편만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현대그룹에 시험을 쳤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형한테 연락이 온 거야. 형한테? 그 당시만 해도 기업에 하면 우리 회사에 친인척 이름을 적어내. 그렇게 예, 그때는 이제 적어놨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한테 연락이 온데 국가보안법은 우리 회사가 뽑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그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은 우리 회사에서 뽑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이제 더 이상 내가 제도권에 취업을 이제 취업하는 건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네. 이제 당장 이제 직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 숭실대 앞에 독서실에서 그때만 해도 2만 원 베니아판으로 그 잘라놨던데 네.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뭐 낮이고 밤이고 옆에서는 끙끙거리고 있지 옆방 소리가 너무 리얼하게 들리는 거기에서 이제 하면서 아.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네. 고민하다가 아이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민하다가 보면 아이고 그냥 대학원이나 가지. 그렇죠. 예. 그래서 대학원을 갔어요. 아. 네. 근데 대학원을 가서 그때 이제 한겨레신문에 이제 취업을 이미 그 당시에 운동권에게는 한겨레신문이라는 거는 운동과 직장을 동시에 보장하는 그렇죠, 최고의 그렇죠. 직장이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겨레신문 시험을 보려고 성대 신방과 대학원을 갔는데 신방과 다니는 석사 과정에 있는 선배들이 다 그럴 바에요. 그냥 도서관 가가지고 언론고시 준비하는 애들 팀에 가지 뭐 하려고 석사 과정을 들어와.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래 이게 너가 얼마나 좋은 공부인지 한번 해보자. 네. 그래 이제 공부를 했어요. 네. 석사학위 논문을 썼어. 네. 그런데 여전히 국가보안법이라는 그 굴레를 돌파가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유학을 가자. 그러게. 그래서 이제 유학을 워싱턴 주립대를 갔어. 그런데 아, 어드미션이 늦게 왔어. F1 비자인가 뭐 학생 비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걸 바꿀 시간이 없어서 다시 교수한테 연락을 했더니 일단 들어와가지고 현지에서 바꾸라고 이제 그런 연락이 왔어. 그래서 가다가 한송해를 이제 한 1개월 했을 거야 한송해를. 출국하기 전 전날에 술병이 났어.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시애틀 공항을 딱 들어가는데 네. 얼굴은 새까맣지 헬쓱하지 네. 까맣지 식은땀 질질 흘리지 않은 저 새끼 뭐야. 그래서 해가지고
이 공항 폴리스를 부르더니 내 물건을 가져왔는데 가장 마지막에 어드미션이 딱 나왔어. 그래서 너 유학 왔네. 변호사를 살래 돌아갈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돌아갈게. 진짜? 아니 우리 집사람이 어렵게 보내준 유학인데 변호사 비용을 우리 집사람이 그 감당하기가 나는 그 불가능할 거라고 봤어. 그래서 이제 딱 그 돌아오는 비행기 12시간이 한 달 동안 한송이를 하고 나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 근데 그 당시 울산에서 우리 집사람이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한테도 이야기만 하지 못하고 울산에 우리 집사람 자취방에 가가지고 그 몇 개월을 또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보니까 키가 안 차겠어요. 그러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마 이야기했나봐. 제 지도 교수한테. 네. 그 지도 교수가 전화를 하셨더라고. 실전을 하지 말고 빨리 와라. 빨리 와서 박사 과정 시험 봐라. 그래서 이제 다시 박사 과정 시험을 보고 박사 학위를 하고 박사 학위 종심 끝나는 그날에 언론 노조에 있는 제 친구가 전화를 한 거야. 훈수가 하는 일도 없는데 그냥 언론 노조 와라. 결국은 뭐 박사 학위 받자마자 이제 언론 노조로 갔던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아 그때부터 제 삶을 찾기 시작을 했네요. 그렇죠. 글을 쓰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언론 방송 통신에 대한 발제문을 쓰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연구 용역을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칼럼을 쓰면 쓸수록 재밌고 항의하는 사람도 많고 잘 썼다고 격려해 주는 사람도 많고 맞아요. 하면서 매일같이 그 당시에는 밤을 새워도 그렇게 행복하고 맞아요.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사는 것 같고 한참 발제를 하다가 보면 어느덧 밖을 쳐다보면 어둠이 내려와 진짜 완전 집중하고 그리고 또 한참 하다가 보면 어느덧 밖에 해가 떠 있고 이러한 그 거의 몰아지경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게 3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잠깐만 여기 있어요. 사실 양 박사님 이야기가 어쩌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고 또 자기가 할 만한 걸 찾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없이 다양한 시련과 고통이 뭐 시련과 고통은 기본이고 시행착오를 겪는다라는 거를 지금 아주 담담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대개 이제 보통 사람들은 대학을 들어가서 지내는 기간이 마치 상당히 맹목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들어가가지고 막연히 대학을 바라보고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하는 것처럼 대학을 들어가면 학생들이 그냥 막연히 취업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스펙을 갖춘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진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는 시간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 대학교 1학년 때 나름대로 공부하는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모임에 전 열심히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와 신기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 뭐 그때부터 전환시대의 논리나 뭐 해방전의인식이나 뭐 난소공 문제는 한 1년 동안 그걸 하니까 어떤 문제가 됐냐면 이 문제를 교수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책을 보면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이 썼는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미국이나 뭐 이 남미 유럽이 이야기야. 그럼 우리나라에 그걸 적용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그런데 경제학하시는 선배들이나 뭐 사회학하는 선배는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나 유럽 사회처럼 안 됐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뭔지 잘 모르는 건 아닐까. 그럴 때 이제 막연히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를 알아야 된다. 뭐 정치 경제를 알아야 된다. 뭐 사회를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계속 저는 이게 진짜 이 경제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람의 문제인가 나는 사람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든 거야. 사회라고 하는 막연한 대상 또는 시스템 구조라는 거에 매몰될 것인가 아니면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보려고 할 것인가. 저는 당연히 인간을 먼저 보고 인간이 사회를 만들고 그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에 훨씬 더 빠졌던 거죠. 그럴 때 제가 우연히 접해서 읽게 된 책이 월덴2라는 소설이에요. B.F. 스키너라는 심리학자가 쓴 심리학자가 만드는 이상사회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있는 책인데 B.F. 스키너는 놀랍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한 인간 행동의 기본적인 원칙을 발견해가지고 그 원리를 사회에 적용하게 된다면
그 사회가 훨씬 더 인간이 삶을 인간에게 있어서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주장을 하니까 제가 확 한 거예요. 와, 나 이 사람한테 가서 공부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어디 있지? 보니까 어디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거예요. 우와. 아, 그때부터 이제 나 하버드 대학 갈 거야.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이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다.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양 박사님이나 황 박사님이 자신의 일을 찾아간 과정이 어떻게 들릴까요? 어디서 딱 맞는 진로를 찾았다기보다는 오랜 시행착오와 경험 속에서 치열하게 만들어 나간 것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지금 이야기였어요. 그 황선배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하고 황선배하고의 삶의 차이가 뭐였냐면 다른 점이 뭐였냐면 나는 목표를 설정을 못했어. 아, 목표를 되게 열심히 찾으실 스타일 같은데. 아니 목표를 찾기는 열심히 찾았어. 열심히 찾았지. 근데 목표를 찾지를 못하고 정하지를 못했어. 그런데 황선배는 일찍이 목표를 찾고 이 대학 시절을 보냈고 그 목표를 따라서 그 아주 단순 무식하게 그냥 갔던 건데 잠깐만 지금 거기에서 어쩌면 이 친구도 양 박사님이 지금 경험하신 거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이 그러면 대학교 다닐 때 꼭 목표를 세워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그걸 목표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단지 내가 그냥 집중해서 재미있게 고민은 똑같이 양 박사님처럼 이 사회에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은 했는데 그 고민을 남들이 이럴 때는 이래야 되고 또 번듯한 뭐 회사를 가든 아니면 혁명을 해야 되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꽂히고 거기에서 내 나름대로 아 그러면 이거 하자라고 할 때 그냥 질러봐 이런 마음으로 그렇지. 사실은 대학교 시절 지냈다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냐면요. 본인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다. 고향은 왜 내려왔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서 이 친구는 자기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공무원이 되는 건 이 친구의 삶에 있어요. 목표가 아니에요. 특히 이 친구가 로맨티스트 성향인 거 프로파일 보고 있으면요. 로맨티스트고 트러스는 높고 또 리얼리스트와 휴머니스트 성향까지 있으면 이 친구는 비교적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조금 편하게 사는 거 이런 삶의 태도를 받아들이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게 어려운 같은데 취업을 했으면 이 어려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자기는 어떤 기여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왜 수당도 안 주는 거야 왜 초과 근무만 시키는 거야 부당한 일만 막 네, 부당한 일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미 노예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왜 주인님이 나를 이렇게 막 굴려먹나 그 주인이 그냥 준 공무원이니까 나라인 것 같은 주인은 분명하지 않는데 본인이 노예라는 건 분명해 이 상황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 채우고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 또 공무원이 되면 그러면 본인이 7급 공무원이 되면 9급 공무원이 되면 마찬가지일 것 같아. 지금 본인이 그만둔 그 생활하고 조금 더 차이가 없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무원 시험을 본다는 생각, 공무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버리셔야 돼요. 이분이 지금 살아남는 데 있어서 이분이 지금 틱 장애도 있고 피부염 이거 있는 게 가장 1차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콤플렉스. 그거는 콤플렉스는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거. 그렇죠. 본인의 이 예민한 감성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용이 되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신체가 그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답답한 실내 공간에서 계속 있으면 더욱더 피부가 안 좋아지고 그게 연고 바르면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증세를 완화하지 더 그거를 고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분은 또 살까지 찌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신체가 더 나빠져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중요한 거는 본인의 건강을 회복하는 게 필요한데 이분의 건강 회복은 이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보고 인터넷하고 지내고 그러면서 시험 공부하는 코스프레 한다고 될 게 아니라 등산을 한다든지 산과 들을 다니면서 구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즐겨야 돼요. 일단은 인터넷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기양 안 하는 공부 그렇죠.
그렇죠. 의료원과 공무원이 뭐가 다를까요? 지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걸 원하지 않아서 나왔으면서 그조차도 인지하지 못했고요. 그리고선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공부하는 척 자신을 속이고 또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만 괴롭혀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현재 나의 마음이 이 심리 상태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를 괴롭히는 고민에 대해서 누구나 말하는 돈, 경력, 그냥 하는 거야. 인생 뭐 별거 있어? 하는 뻔한 답이 아닌 마치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는 WPI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WPI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check.wisdomcenter.co.kr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와 함께 고민 사연을 적어 셜록황 지메일 sherlockwha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속 시원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프라이빗한 개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즈덤 센터로 연락주세요. 연락처는 전화 02-6207-7430입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내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다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상담을 하는데 아가씨였기 때문에 그 허브를 키우면서 맞아. 집 근처에 조그만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죽여버렸던 생명력이라는 걸 스스로 회복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피부도 안 좋으니까 실내 공간에 있으면 더욱더 안 좋아져요. 그러면 일단은 산이나 들로 좀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 친구가 앞으로 뭘 먹고 사는 게 좋을까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재밌는 건요. 네. 이 친구는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부동산? 네. 부동산 중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단순하다 우리는. 단순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우리 단순해요. 단순하니까 우리가 여기 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불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부동산 중개라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요. 이 산이나 들로 다니면서 야 여기는 참 땅이 좋다. 여기는 볕이 참 잘 든다. 여기는 기분이 참 좋은 땅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 그 경험을 본인 스스로 하라는 거야. 우리는 부동산 개발을 한다면 늘 도시 환경만 생각하는데요. 네. 실제로는 이 많은 사람들이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어떤 공간에 있으면 아, 이 공간이 참 좋다라는 걸 느끼는 그런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들은요 그걸 훨씬 잘 느껴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은 본인이 공무원하고 적합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의료원에서 1년 동안 경험을 했는데도 본인이 그 1년에 레슨을 전혀 못 느끼고 지금 또
반복적으로 본인의 실패를 시험을 핑계로 대면서 연장을 하는 그 상황이 있다는 게 지금 가장 안타깝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직장을 찾아보다니 산업단지에 있어서 자리는 많습니다만 중소기업은 이건 이래서 나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분은 자기가 하는 뭐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평가를 해요. 그걸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것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파악을 하기보다는 무조건 일반적인 틀이나 기준으로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렇건 저렇고 소위 말해서 본인이 그런 비평하는 감은 있어. 그렇지만 진짜 정작 자기 경험에 대해서 자기를 스스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게 본인이 뭐 중어중문학하고 국제통상학을 전공한 사람. 이거는 본인이 마치 대학에서 국제통상학을 공부하면 무역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뭐 엄청난 바이어가 되고. 바이어가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을 망치게 만든 가장 대표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대학교육이라는 것은 전문가를 키워내는 교육이 아니라 교양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건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서 전부 다 대학교육을 받으면 전문가가 되고 거기에다가 대학원 가가지고 석박사를 받으면 진짜 전문가가 되는 착각을 하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왜 박근혜 씨 같은 꼭두각 씨를 대통령으로 선택을 하고 마치 엄청난 능력 있는 대통령이 될 거라는 그런 착각까지 하는 그 착각이나 대학에 들어가서 뭘 배우면 상당히 전문가가 되는 지식을 배울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대학 교육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필요 없는 교육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학 교육이 별로 필요 없고 진짜 내가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대학을 가도 상관이 없는 분이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컬처가 상당히 높고 셀프 바닥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 혼자서 이 자기 좋아하는 거 몰입해도 상관이 없고 거의 집에서는 참 착한 아들, 참 순한 아들, 괜찮은 아들 이거로만 지내면 괜찮은데 그게 일반적으로 보이기에는 상당히 무기력하고 그냥 아무것도 스스로 알아서 안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틱이나 아토피까지 같은 이런 게 있는 상황이라면 이 친구는 심성이 참 지극히 착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 박사님 같은 이 심성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르구나. 네,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영상이면 나의 표정을 네.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게 그럼요. 어쨌든 간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밌게도 어떻게 하면 저 공부 마음 잡고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조언을 받으시려고 했다면 당신은 공무원을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건 당신을 죽이는 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첫 번째 해줄 수 있고요. 그 대신에 당신이 나름대로 감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스스로 감이 없대요. 감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상당히 감상적인 성향인데요. 기영도 씨 이 시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 시집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매대에 있는 걸 보니까 마치 내가 사랑하는 뭔가가 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슴이 찡한 이 느낌까지 든다는 거 이런 분은요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를 자기가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본인이 물건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팔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려면 이분이 외국으로 다니거나 뭐 하다못해 중국이나 동남아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럴 때는 공무원 시험 딱 집어치우고 내 같으면 중국어 중국어 했다니까 중국에서 한 6개월 그냥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1년 여행 다니면 더 괜찮아요. 저 중국에 1년 다녀오겠습니다 한다고 부모님 뭐라 그럴까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전혀 안 해요. 중국에 1년 다니는데 그냥 다니면 심심하잖아요. 그럼 각 회사들 탐방을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좋다 좋다. 굳이 꼭 뭐 미생에서 오가장처럼 본인이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각 회사에 가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하면 제가 중국어와 국제통상학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제가 뭔가 꼭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중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어떻게 경험을 했고 어떤 일이 있는가 그런 글을 지금 이분은 오랜만에 글을 썼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잘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양 박사님 이 사연을 보고 캬 참 답답하다. 그렇지만 나의 살 어린 젊은 시절의 모습과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막 생각이 떠오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글을 썼으면 그 중국을 1년 쫙 여행하면서 사람 만나고 이야기 듣고 그걸 메모해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시를 써듯이 적었으면 이거는 어떤 분 그 중국 비즈니스 하는 걸 소설을 써가지고 대박이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 얼마든지 글도 써볼 수도 있고 본인이 진짜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저것도 뭐 지금까지 부모님이 대학 교육 시켜주고 1, 2년 뭐 몇 년 동안 공무원 시험하는 거 해줬으면 더 이상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할 게 아니라 중국을 6개월이든 1년 그냥 무전여행 다니듯이 다니시면 된다 이거야. 부모님도 더 안심하실 것 같아요. 쟤 뻔히 공부 안 하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답답해 보이는데 차라리 중국으로 저렇게 여행 갔다? 근데 이제 이 양반 입장에서는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일단 공부하기 싫은데 몸도 안 좋은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그 우리가 그냥 아이 때려치워 이 자식아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 맞아요, 맞아요. 당신에 맞는 것을 찾아라. 그런데 당신은 지금 공부는 당신에게 안 맞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 내가 상담을 한 거를 그냥 이상하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아, 아니 이상하게 정리한 거라기보다는 아니 거의 뭐 니 공부하기 싫으니까 아닌데 아 그렇게 딱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오 얘가 그냥 영 너무 우리식으로 정리했나? 그래. 아 이거 진짜 뭐 우아하게 이야기하나 뭐 그냥 단발로 이야기하나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면 이거 진짜 돌아버리고 싶으네요. 네가 이래 살았나 저래 살았나 결국은 죽을 텐데 지금 팍 죽으라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 어나 참. 여러분 들으셨죠? 이 상담이라는 것이 참 이런 가치. 를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사람의 삶에 새로운 전환을 줄 수도 있는데 우리 일상적으로 듣는 야 싫은 관다 이런 이야기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놀랍네요.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정리하지 말라라고 지금 나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나는 노예니까. 아이 또 잘 나가시다가 또 자책하는 듯한 근데 실제로는 재밌는 게 이분은 본인이 이 머리로 뭐 중소기업은 이렇고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요 이거는 이래서 나쁘고요 이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요 그런 소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인생을 규정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본인이 더 힘들어지고 더 비참해지고 더 무기력해져요. 그럴 때는요 무조건 나가가지고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접해야 돼요. 몸으로 직접. 네, 그렇다고 고생한다가 아니라 본인이 경험하는 거예요. 본인 중국어 대학교 때 배운 중국어가 뭘 뜻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니하오마 뭐 이렇게 된다든지 뭐더라 또 내가 배웠는데 이치니 산시는 일본 일본어고 니자 샤마 민즈 뭐 이런 거 아 그게 뭐더라 쟤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지만 따라해봤어요. 근데 이런 중국어 하는 거 하고 진짜 중국 사람들이 마라 이야기하는 거 하고 상당히 차이도 있는 것도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30대 초반 적어도 앞으로 4, 5년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당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건요 지가 하다 보면 좋아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내가 살아보고 태어나지 않아요. 이거를 많은 젊은이들하고 꼭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 20대는 자기 학대를 끊임없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도피하는 시간이었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요 당장 중국에 어디를 내가 쭉 돌아다닐지 최소한 6개월은 돌아다니겠다라는 마음으로 잡고 1개월 동안 돌아다닐 때를 다 공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뭐 배표 끊어가지고 인천항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죠? 청도. 칭도. 칭다오. 칭다오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네. 중국에서 열차 여행을 하면서 중국을 다닌다. 그럴 때 저기 티베트까지도 갈 수 있는가 시험 한번 해보세요. 오,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뭐 이분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이분의 삶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예, B급 정치평론가 양문숙이었습니다. 이웃집 순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언가를 경험하고 알아가기보다 끊임없이 도망가면서 공무원 준비와 같은 자기 학대를 해왔던 로맨티스트 사연자. 오늘 사연자분은 이미 의료원 근무로 자신에게 그런 일이 맞지 않음을 알았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죠. 이제는 틀에 박힌 논리로 세상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이 동할 수 있는 자신의 예민한 감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허브를 키워도 좋고요. 부동산 일을 해도 좋아요. 이 솔루션은 이걸 꼭 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과 교감하고 그 감성을 발휘하는 걸 충분히 내 일로 만들 수 있다는 예시랍니다. 2017년 새해 계획들 많이 세우고 계실 텐데요. 혹시 공무원 준비나 영어 공부 등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것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고민해보고 또 발상의 전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입니다. 황심소에서 보내드리는 설 특별방송을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대선 후보로 나오는 인물들의 심리분석입니다. 저는 이웃집 순입니다. 설이 시작되는 1월 27일 금요일에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선 출사표를 통해 우리 정치인의 심리 특성에 대한 방송이 나갑니다. 그리고 28일 토요일에 문재인으로 빙의하신 분이 보내주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정치 심리 분석이 나갑니다. 29일 일요일에는 이재명 후보에 관한 기대와 의문을 가득 담은 사연의 심리 분석이 있습니다. 30일 월요일에는 안철수 지지자가 보내는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담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셜록항이 알려드리는 대선 잠룡 분석 방송 설특집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획의 서지영, 나레이션의 노재영, 편집의 이지연.